볼게요. 중지하세요. 중지. 게임 종료. 네. 그래서 자민이가 23 하기로 했고요. 23을 열심히 했습니다. 저 한 번만 될 거예요. 오케이. 참고로 예빈이 같은 친구들은 처음에 익힐 때 7번씩 했었어. 뭐가요? 이런 거 할 때. 자, 봐봐. 자민. 오케이. 그래서 상대방에게 뭘 좋아하는지 묻고 좋아하면 좋아한다, 좋아하지 않으면 좋아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는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너 음악 좋아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그렇죠. Do you like music? Do you like music? 오케이. 그랬더니 Yes. Yes. Yes, I do. 그렇죠. Yes, I do. Yes, I do. 그 다음 아이 조용히 하시고요. 아주 아이 아이 like I like music. 오케이. 그래서 대화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너 음악 좋아하니? Do you like music? 그랬더니 Yes, I do. Yes, I do. Yes, I do. Do you like 물었더니 Yes, I do 하네요. Do you like Yes, I do. Yes, I do. 그다음에 난 음악 좋아해. I 왜 캣이 자꾸 나와? 좋아하다가 뭐예요? 좋아하다. I like music. I like music. I like music. I like music. Like 뜻이 뭐예요? Like 뜻이? 네? Like 뜻이 뭘까요? 좋아. 좋아하다겠죠? I like music. 한 번 더. Do you like music? 그랬더니? Yes, I do. Yes, I do. I like 그렇죠. I like music. 됐습니까? 그럼 계속해서 또 물어봐요. 그렇죠. 너 영어 좋아하니? Do you like English? 그랬더니 예스가 너무 말이야. 그러게 말이야. Yes. I 그렇지. Yes, I do. Yes, I do. 그다음. I like English.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또 너는 수학. Do you like? Math. Okay, 너 수학 좋아하니까 그래서 뭐라고요? Do you like math? Do you like math? Okay, TH 혀 살짝 무는 소리. Do you like math? Do you like math? 그랬더니? No. No, I don't. 뭐라고요? No, I don't. 그 다음? I don't like m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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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No, I don't. I don't like math. I don't like math. 그렇지. 자, 이 대화 한 번 더. Do you like math? Math. Do you like math? 그랬더니 안 좋아하니까. No, I don't. No, I don't. Like
I don't like math. I don't like math. 다음 이번엔 너 과학 좋아하니? Do you like? Do you like science? Science? 너 과학 좋아하니가 뭐라고요? Do you like science? Do you like science? 그랬더니 No, I don't. What? 아니죠, 난 좋아한다는데. I 과학은 안 좋아하고 수학을 좋아한대요. I like math. I like math. 오케이, 그래서 한 번 더. 너 과학 좋아하니? Do you like science? 그렇지. Science? Do you like science? 그랬더니 안 좋아하니까. No, I don't. I like math. 수학, 아, 과학 말고 수학이 좋단 말이죠. I like math. 오케이. 자, 그래서 몇 가지 설명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너는 음악 좋아하니가 뭐였더라? Music? 오케이. 이 뜻이 너는 음악, 뮤직을 뭐하니? 좋아하니 이런 뜻이죠. 묻는 말이죠. Like 뜻이 뭐예요? 좋아. 좋아하다. 그럼 무슨 시예요? 오케이. 그래서 중요한 것부터 하면 무슨 시랑 하다 시 또 이름 시 또 어떤 시 또 그렇지 어찌 시. 오케이. 그래서 하다시는 말 그대로 뭐뭐 하다라는 뜻을 갖고 가다, 먹다, 놀다, 가지다 이런 것들 공부하다, 놀다 이런 뜻을 가진 애들이 하다시. 그 다음에 이름시는 누구라는 질문이나 또는 무엇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그러니까 자민, 책상, 공책, 공기 이런 것들이 이름시, 귤 이런 것들이 이름시. 그 다음에 어떤시는 이름시를 꾸며주는 거. 어떤 귤? 맛있는 귤. 맛있는 이런 말이 어떤 시죠. 그 다음 어찌 시는 하다 시를 꾸며줍니다. 어찌 하다를 만들어줍니다. 어찌 하다. 예를 들어서 뭐 가다란 말이 있는데 어찌 가다, 어찌 가다, 빨리 가다, 느리게 가다, 천천히 가다 이런 것들 빨리 느리게 이런 것들이 어찌 시입니다. 그러면 like가 좋아하다라는 뜻이니까 무슨 시예요? 오케이. 하다시죠. 좋아하다라며. 그럼 하다시죠. 뭐겠어요. 오케이. 모든 하다시 속에 뭐가 숨어있다? 모든 하다시 속에 이름씨가 어떻게 숨습니까? 모든 하다시에는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누가 숨어있다? 두가 숨어있다. 두가 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하다시 속엔 두가 여긴 지금 안 보이지만. 자, 그러면 you like는 무슨 뜻이에요? You like. 너는 좋아한다 이 뜻이죠.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너는 음악을 좋아한다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야. 너는 음악을 좋아하니 라고 묻고 싶은 거야. 좋아하니 라고 묻고 싶죠. 네. 그러니까 이 속에 숨어있던 누가 like 속에 숨어있던 누가 두가 이렇게 튀어나와서 뭘 만들면 do you, like. do you like를 만들면 너는 좋아한다 라는 뜻에서 너는 좋아하니 do you 하면 묻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do you like는 you like는 넌 좋아한다지만 do you like는 넌 좋아하니가 된다라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좋아한대죠. 좋아하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Yes, I do. 그러면 이 두는 뭐 대신 왔겠어요? Like. Yes, I like music. 대신 왔죠. 여기 똑같은 거 있네. I like music. I like music.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 밑에는 보니까 영어를 좋아하냐고 뭐라고 물어요? Do you like English? Do you like English? 그랬더니 좋아하니까 뭐라고?
좋아하니까 yes I do. 그리고 이 do는 뭐 대신했어요? Yes I like. Yes I like English. 그래, 전 나는 영어를 I like English 여기도 있네. 됐습니까? 여기도 있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하다시에서 두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넌 수학을 좋아하니까 뭐였더라? Do you like math? 이렇게 물으면 넌 수학을 좋아하니죠? 근데 안 좋아하니까 뭐라 그래요? No, I don't like math. No, I don't 뒤에 뭐가 생겼냐면 No, I don't like math가 생겼던 거예요. Don't 뒤에 하다시가 오면 뭐뭐 하지 않는다. Like 좋아하던데 don't like 하니까 like가 좋아하던데 don't like 하니까 like가 좋아하다니지 근데 don't like 하니까 무슨 뜻이 됐어요? 좋아하지 않는다가 됐죠. Don't는 뭐하고 뭐하고 합친 말이에요? Don't는 do하고 not을 합친 거예요. Do not 하면 아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위 뒤에는 무슨 시가 온다? 하다 시가 옵니다. 하다 시. Do not like, don't like. 그러니까 자 그럼 단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학이 뭐였더라? Math. Math. OK, 우리가 방금 한 문장 속에서 math가 나왔던 문장에 뭐가 있었더라? 우리가 방금 한 문장에서 math가 들어있던 문장에 뭐가 있었더라? 너는 수학을 좋아하니? 할 때 있었죠? Do you like math? 그 다음에 나는 수학을 좋아하지 않는다 할 때도 있었죠? No, I don't. 뒤에 하다시 와야 된다 했죠? No, I don't. Like. 그렇지, like. Math. 그렇지, 난 수학을 좋아하지 않는다 할 때 나왔죠. Do you like math? No, I don't like math. Okay, 준호. 다 했으면 이제 하세요. 진도나 그것만 하루 종일 할 거야? Okay, 그 다음에 계속해서 넌 좋아한다는 뭐예요? 에이, 넌 좋아한다. 너 뭐예요, 영어로 너? You. 좋아하다는? Like. 그래서 넌 좋아한다가 뭐예요? You like. Like가 무슨 뜻을 갖고 있는? 좋아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무슨 시예요? 하다시고 이 하다시 속에는 뭐가 숨어있다? 하다라는 뜻을 가진 그렇죠. 두가 숨어있다가 묻는 말을 만들거나 아니란 말 할 때를 써먹습니다. 오케이. You like.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하다. Do, 그렇지. Do. Okay. 그래서 나는 숙제를 한다는 문장 한번 읽어볼까? 맞든 틀리든. I do my homework. Homework. Homework가 숙제예요. I homework. 그렇지. My homework. 그 다음에 좋아하다. 그렇지. 무슨 시예요? 네. 자, 일단 패드 하고 있어요. 이따 부를 테니까. 시험 쳤지? 시험 빨리 시험부터 쳐 그러면 패드 하기 전에. 오케이. 무슨 시죠? 잠이나 하다 시죠. 뭐뭐 하다. 다음에 음악은.
Music. Music. 됐습니까? 무슨 시예요? 당연히 이름시죠. 무엇? 음악. 자, 이름시는 말 그대로 뭔가에게 붙인 이름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파악은. 일단 소리를 내야지. 그래야지 그 알파벳도 생각나는 겁니다. 사람이 공부할 때 소리 내서 따라 읽고 있지? 꼭 하라 그랬어. 그게 제일 중요해. 아니, 이거 그 시작하기 전에 여기 나타나는 거 한 개씩 물어봐서 계속 따라하고 있는데. 오, 사이언스야, 사이언스. 뭐라고요? 사이언스. 사이언스. 그래서 얘가 좀 스펠링이 어려운데요. I가 I 소리 됐고, 얘도 스, 얘도 스야. 오케이, 여기까지 소리가 사이, 사이언스, 사이언스. 그러니까 과학이 뭐라고요? 사이언스. 너 과학 좋아하니? No. 라는 문장에 있었죠. 너 과학 좋아하니가 뭐였더라? Do you like science? 너는 과학을 잘하니? 라는 문장도 있네요. 맞든 틀리든 한번 읽어볼까요? 그거 좀 진동해 놓으면 안 될까요? 응? 영화에 오십시오. 영화입니다. 빨리 오십시오. 누군데? 민주야, 채빈이. 채빈이지. 빨리 와라. 빨리 오케이. 와. 너는 과학을 잘하니가 뭐였더라? 어떻게 맞던 틀리는 읽기? 응? 그럼 빨리 와. 너는 과학 잘하니가 뭐죠? 학교만 하자. 굿? 굿? At? At? Science. 아, science. 오케이. 그 다음에 너는 좋아하니? 너 일로 와. 너 전번에 내가 시험지 매긴 거에 뭐라고 써놨는지 보고 나서 다시 와. 오케이. 그래서 뭐? You 뭐? You like. 근데 너는 좋아한다지. 공부해 복습했어? 복습했어? 아니 클래스 카드 복습했냐고. 복습 다섯 번째. 어? 말합니다. 말합니다. 복습이요? 자, 그럼 뭐? 선생님, 글씨 똑바로 쓰세요. 이상해서 못 알아보겠어. 원래 인정합니다. 어른의 글씨라는 거 물어보시죠. 아니 뭐 얘기를 하면 좀 들어. 뭐야, 똑같은 얘기 여섯 번 일곱 번씩 하게 만들지 말고. 너 공부했어 안 했냐고 내가 물었어. 클래스 네. 카드 했어? 오케이. 가져가서 하고 있어요. 자미 다시. 오케이. 정확히 말할게요. 당연히 너 한글 공부하러 왔어 여기? 아니 내가 오케이. 너는 좋아하니가 뭐라고? Do you like였죠? Do you like? You like는 너는 좋아한다. You like가 묻는 느낌 들어요? Do you like가 묻는 느낌 들어요? 자민아, you like가 묻는 느낌 들어요? Do you like가 묻는 느낌 들어요? 예술은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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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쓸 것 같아요? Art. 이렇게 씁니다. Art. 너는 미술을 좋아하니는 뭐해? 그러면 넌 미술 좋아하니? Do you like?
Like art. Okay, 영어는 English. 너 영어 좋아하니까 뭐였어요? English. You like English? Okay. Okay, 좋습니다. 시험 치고 패드하세요.